이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. 여기는 경북 김천시 부항면에 있는 부항댐입니다. 바람 쐬러 드라이브 하러 기타 들고 이렇게 왔다가 예, 댐을 보고. 이 김천이라는 도시는 이제 삼산 이수의 도시라 그래서 이렇게 산 세 개가 표시되어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금오산, 그 다음에 저 뭐 황악산, 대덕산 세 개라 가지고 삼산이라 그러고, 그 다음에 이수는 이제 물이 두 개 흐른다고 이수, 직지천과 감천이 흐르는. 옛날에 2000년도 초에 하던 그 태풍이 한번 와서 김천이 물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. 태풍 그때 루사인가? 네. 그 이후로 이제 이 부항댐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조성을 했는데,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라북도 저 무주죠, 무풍면. 무주구천동이 나오죠. 여기 이제 백두대간 코스. 네. 제가 오늘 기타를 들고 갔다가 이런 걸 보면, 물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가 그 허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이런 노래 있었죠. 부항댐에서 검은 머리 쓰다듬던 어떤 소녀가 울먹이 던지고 그리운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인어가 되었다네. 인어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. 이 물속에서 그 인어가 있는데 이제 그리운 그 사람을 이 검은 머리 쓰다듬며 기다리다가 도저히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인어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죠. 인어가 되었다네 꿈이 변하여 인어가 되었다니 슬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. 자, 그리운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대가 되어버린 슬픈 사연을 생각하며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.